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 힘 조절을 잘못해서 또는 맞지 않는 너트나 볼트를 사용해서 이 볼트가 나사산이 망가진 경우, 뭉그러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기계든 볼트와 너트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볼트와 너트는 딱 맞는 자기 짝이 있어요. 이제 굵기와 이 나사산 피치, 거기에 딱 맞는 볼트와 너트, 암놈 순놈이라고 하죠. 볼트, 너트. 요게 이렇게 조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야 돼. 스무스하게 손으로 돌렸을 때잘 들어가다가 이제 나머지 뭐 렌치나 스패너로 적당한 힘으로 딱 조여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내가 볼 때는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 나사산 피치가 맞지 않는 경우 제 짝이 아닌 거예요. 제 짝이 아닌 걸로 억지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조여야 되는 적정 토크가 있어요. 적정 토크를 넘어서서 돌린다든지 했을 때 너트 나사산이 망가지든지 볼트의 나사산이 망가지든지 둘중 하나는 산이 망가져요.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이때 대비책이에요. 너트가 망가진다면 너트 교체를 하거나 그렇죠? 너트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너트에 탭을 다시 내요. 그탭 내는 게 있어요. 너트가 고정형이라면 탭을 내줘야 되고, 고정형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별도로 너트만 이제 채울 수 있는 타입이라면 교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교체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볼트도 교체를 할수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몸체에 아예 용접돼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내고 용접해서 새로운 나사산을 내던지, 그거는 힘들죠.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나사산이 망가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요런 탭 다이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너트 같은 경우는 탭을 내고 다이스라는 게 있어요. 다이스가 이 겉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볼트의 나사산을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굵기와 이제 뭐 M 몇에 뭐 1.25, 뭐 1.5, 뭐 이런 식으로 굵기와 이 나사산 피치를 맞는 걸 써서 이 볼트의 나사산을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 있어요. 요런 게 다이스거든요. 이 다이스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내가 정비를 하다가 힘 조절 한번 잘못해갖고 딱 망가졌어. 풀러보니까 나사산이 막 이렇게 문드러졌어. 조금 밋밋해졌어. 아니면 찌그러졌어. 공구질, 망치질 한번 잘못해갖고 나사산이 찌그러졌어. 이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비를 멈추고 다이스를 주문해서 해야 돼. 그럴 시간이 없어. 이거 하나를 위해서 다이스를 구매하기가 좀 애매해. 다이스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고가품도 있지만 저가품도 많아요. 이거를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 여기에 맞는 제 짝꿍, 너트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뭐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이제 가끔씩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 돈안 들이고 딜레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볼트와 너트 이렇게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는 볼트 너트가 결합이 지금 잘 돼요. 이렇게. 근데 볼트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볼트가 지금 망가졌죠? 망가지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금 걸리는데 안 들어가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너트만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자, 너트 하나를 반으로 쪼갤 거예요. 너트 하나를 반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너트를 반으로 잘랐어요.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망가진 볼트. 자, 볼트에다가 이렇게 너트를 이렇게 양쪽으로 씌워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잡아요. 얘를 잡아. 뭐 이런 스패너를 쓰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고정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잡고 얘를 돌려서 이제 풀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트가 이제 볼트 찌그러진 거를 이제 새로 길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 자, 이제 될까? 자, 이제 멀쩡한 너트. 자, 멀쩡한 너트로 한번 조여 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지금 크게 힘 들이지 않아도,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요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볼트에 나사선이 아까 다 찌그러졌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재생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찌그런 게 살짝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요 면들이 이제 재생이 많이 됐어요. 자, 이렇게 손 힘으로 풀릴 수 있을 정도.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손 힘으로도 풀릴 수 있을 정도. 자, 잘 보셨죠? 지금 망치로 때려가지고 일부러 나사산을 망가뜨린 건데 재생이 됐어요. 이게 재생이 됐다고 하는 게 100% 원상복귀 됐다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너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시 그냥 살짝 다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적으로 태블릿은 다이스 제품을 쓰셔도 이미 찌그러져서 이제 패여 나간 거는 재생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용접해서 살을 붙여서 다시 깎아내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대신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이게 무뎌진 찌그러지고 무뎌진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그 무뎌진 길을 다시 내가 갈 수 있는 길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잡아서 자 요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너트 하나만 더 있으면 그 너트 속 안에 있는 이 나사 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찌그러진 길을 펴주는 거예요. 다시 다 잡아주는 거. 자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 뭐 탭이나 탭도 사이즈별로 다이스도 사이즈별로 구비하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치만 1년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하는 요런 일들 이렇게 볼트가 망가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구입 안 하고 그런 장비가 공구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똑같은 사이즈의 너트 하나를 요렇게 톱으로 셋톱으로 그라인더로 하셔도 돼요. 셋톱으로 이렇게 반으로만 나눠서 이렇게 볼트의 나사선을 재생을 할 수 있다. 100% 원복은 아니다. 하지만 너트를 제대로 장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이런 거 망가지는 게 힘 조절 잘못했을 때 그리고 공구 사용을 잘못했을 때예요. 볼트에다가 요런 볼트에다가 너트를 채우잖아요. 너트를 그냥 요렇게 놓고 드릴이나 임팩 같은 걸로 드르륵 하면은 안 돼요. 손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손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손으로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임팩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토크렌치 적정 토크가 다 있어요. 어느 부분마다 그 정보를 알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적정 토크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더 조여주세요. 요렇게 하셔야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고 자가정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용쓰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